2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 성읍을 주고 또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크기 말고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땅의 크기를 말하는 크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치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땅 크다. 나는 땅이 왜 이렇게 조그마냐?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 유현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을 세운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 진화를 시작한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이 드러난다. 뭐 어렵게 들리는데 도시 계획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시에서, 도에서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도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이게 막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게? 무엇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심 따라서. 그 계획대로 안 하고 그 계획에서 자기에게 유익되다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탐욕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막 바꾸어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막 그 계획도 사실은 막 바꾸거든요. 자기 땅이 있는 지역 곳으로 길이 지나가게 해가지고 유익을 보는 사람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막 도시 계획자, 디자이너의 손을 떠넣는 순간 이게 이제 진화한다 이 말은 마구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경계선도 바뀌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도시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생각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생각밖에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절반이 서울에서 돕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시골 지역이나 자본 이 지방에는 돈이 아무래도 적고 돈이 많이 돈다는 거 거기 이제 일자리도 많고 뭐 별의별 직업도 거기 있으니까 지방을 떠나서 자꾸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은 자꾸만 커지고 지방은 자꾸 약해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과 달리 인간의 이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에 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별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 곳을 얻게 하셨습니다. 몇 군데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48군데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 42성읍인데 42개인데 도피성을 또 6개를 만들어야 돼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3개, 6개를 합치면은 48개죠. 바꿔서 얘기하면 48개를 주는데 3개,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레위인은 경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로 이 지파 저 지파가 좀 이렇게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사이에서 이 평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늘 이렇게 막 경쟁심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거기 땅에 머물면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와 우리 좋은 땅 차지했다. 우리는 땅 몇 평이다. 우리는 땅 몇 평이다. 이걸 가지고 막 재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막 뭔가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그 가나안에 더럽고 음란하고 그 강팍한 인간의 그 잔인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문화, 쾌락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서 나왔지만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죠. 지금 악법들,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이제 미쳐가는 건데, 동성애라든가 포괄적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인간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인간들의 그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벌레나 금수의 형상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 그 질서도 바꿔버리고, 이게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전쟁도 지금 막 정신없이 해대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서서 지금 악법을 저지시킨다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 전에 더 빛과 소금이 됐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막바지까지 왔다고나 할까요? 이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점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점점 더 주님 오시기 전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사명,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며 살아가는, 그 다음에 거룩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들이 깨어지고 성은 너무나도 문란해졌을 때 우리는 깨끗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의입니다. 이건 이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재판을 받기까지, 이게 이제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했느냐 고의적으로 살인했느냐 이제 알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이것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할 때 하기 전까지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아주 고의로 죽였다 그래가지고 피해 복수자가 있어요. 피해 복수자가 막 따라가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고엘이라 그래가지고 룻기에 나오는 그 친척 중에서 세 가지 의무가 있거든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사취수죄라 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서 대를 이어주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땅을 이렇게 사서, 또 그 땅을 다 잃어버리면, 옛날에는 그냥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땅이거든요. 땅을 다 잃어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고 가축을 어떻게 키워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을 회복시켜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책임, 고엘.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고엘이었잖아요. 예. 그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그 고엘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사주고 그렇게 또 해줍니다. 그다음에 대도 나중에 이제 뭐 이어주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피해 복수자 고엘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이 고의로 죽인 줄 알고 쫓아가서 딱 죽여버려. 재판을 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억울한 또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건 이제 바로 공의로운 사회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사회, 공동체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살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살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 큰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가 있어서 늘 그 길도 잘 닦아놔야 돼요. 거의 막 수풀이 우겨져 도망가다가 막 수풀이 이렇게 막 밀림처럼 우거져 있거나 큰 뭐 바위가 같은 게 뭐 가로막고 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늘 도망가기 좋도록 가다가 막혀가지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에게 그 복수의 피를 흘림을 당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세 개씩 만들라는 거는 이제 언제든지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저 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딱 나누어서 여섯 개를 두고 해놨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이방인들도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종으로 팔려와서 그런 자들에게서도 누구든지 다 도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인권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고엘이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의미는 생명입니다. 앞에서 좀 어느 정도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의성 여부를 딱 가르는 기준은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돌을 던졌어요. 사람 없는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던졌는데 죽었으면 그런데 그건 이제 판결을 해야 되죠. 24절에. 그래서 25절에 이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데 26절부터 보면 제가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21절까지 죄송합니다. 21절까지 맞는데 예, 제가 이거 잘못 봤고요. 16절에 15절에 그게 이제 있고 예.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 여섯 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스라엘 땅에 거하기만 하면 타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인권을 부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는 그를 도피할 수 있고요. 16절에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 이건 고의로 죽였다는 거죠. 그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에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야, 이 돌 정도면 굉장히 빼축하고 크다. 여기로 몇 대 맞으면 죽겠다 싶으면 그게 이제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바둑알 만한 돌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연장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빼죽하게 갈아있다든가 끝이 굉장히 뭉퉁해가지고 몇 대 맞으면 죽겠다.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죽겠다. 그런 걸 들고 사람을 쳤다. 그럼 이건 고의로 죽인 거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살인하지 말지니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고 자기에게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준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한 생명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생명 경시 사상.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행복까지도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 그게 이제 선지자의 그 강령이고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귀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만큼 남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내 생명을 경시 여기겠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까지 경시 여기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지 신문에도 안 나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살하면 신문에 났었거든요. 지금은 자기 생명도 경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인권과 모든 게 이제 다 들어 있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뿌리와 근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의 동기는 미움입니다. 미움. 거기서 이제 싹 터서 이게 이제 확장되고 발전돼서 우선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구나 힘으로 죽이는 것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최우선 가치는 생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있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자기의 정말 존재 가치를 바로 발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기업 회장이 되고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의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며 그런 거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헛된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사실은 잃어버린 바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려주는 것은 내가 예수 만나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영생을 주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또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를 잘 복음으로 도와줘서 이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공의가 무너지고 생명 중시 사상,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이제 법적으로 나라 전체 법이 동성애 법이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게 들어오고 나서 끝일까요? 바늘구멍만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누가 말한 대로 코로나 팬데믹은 시작일 뿐이다 할 정도로 이 법이 근데 우리가 막아서도 언젠가는 또 우리 후세대에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적어져서 쓰나미처럼 이 악법들이 들어와서 세상은 미친 듯이 날뛰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사명, 거룩과 공의와 이웃에 대한 생명, 이웃에 대한 행복을 귀히 여기며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조금 더 하고요. 70장이죠 오늘. 네, 70장 찬송.